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가르치는 우마리아라고 합니다. 자, 이번 캐스트 영상은 예비고일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사실 이런 거죠. 제대로 배우자. K정통합과학. 네. K정통합과학을 여름방학에 가장 제대로 보내는 확실한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나저나, 이 시즌에 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쌤, 교정통합과 교재가 벌써 나왔나요? 라고 묻는데, 네, 나왔습니다. 제 교재는, 현재 우월한 개념 완성 상하로 메가스터디에서 서비스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과 교재는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이 교재가 나왔다고요? 라고 해서 교재를 딱 보잖아? 그러면 멘붕이 와요. 교재가 안 나왔을 때는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서 멘붕이 왔다면 이 교재가 나와서 교재를 받아들고 보면 더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아도 너무 많아. 뭐 수상, 수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 질문, 이 여름방학 동안 이 방대한 양의 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안해 드릴게요. 저 그거 바로 선생님의 우아한 출발 강의인데,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에서 우아한 출발 그리고 우월한 개념 완성 두 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아한 출발은 방학 특강, 그러니까 방학 때 아주 가성비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통합과학을 훑기 위한 그런 강좌가 우아한 출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강의입니다. 36강. 현재 대치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숨 쉬고 있는 이 내용을 네, 서비스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우아한 출발은 한번 이제 수업을 할때 50분짜리 3번 정도를 수업합니다. 보통 학원 가면 3시간 정도 하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번, 뭐 날짜로 치면 12일 정도만 쌤과 함께 공부를 하며, 물화생지에서 다루는 이 아주 중요한 요 내용들을 쌤과 다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우아한 출발, 우마리아가 제공하는 우아한 출발, 자, 이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자, 근데 꼭 이렇게 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쌤, 근데 우월한 개념 완성은 이것도 뭐예요? 라고 또 많이 묻던데,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은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내가 내신 대비해서 독보적으로 1등급 아니 만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공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우월한 개념 완성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험 치기 직전 내신 때 듣거나 아니면 내가 과학 공부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면 그때 자,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렇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이 여름방학은 굵고 짧게 우아한 출발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정 통합과학을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네!